우리 인기 개그맨들 나와주세요. 아, 우리 인기 개그맨들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아는, 네, 우리 인기 코빅이나는 스타들이죠. 아, 다음 분들은요, 스타를 꿈꾸고 있는 비인기 개그맨들 나와주세요. 음악 뭐야? 아, 뭐 송장 치러? 처음부터 편파적이잖아요, 너무. 네. 자, 코빅 총회 우리 그 비인기 개그맨 분들은 본인이 한 코너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캐릭터 옷을 입고 나와 주셨습니다. 자, 근데 남우현 씨는 이거 어떤 복장이죠? 뿌리 없는 나무라고. 네. 변성기가 지금의 고민이자 어찌된 일이요? 그거는 저기 그 우차사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우차사 때 했던 걸 왜 코빅이 갖고 와요, 그거를? 네? 우차사 없어진 지가 언젠데? 당신 때문에 우차사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당신이 코빅 원해서 코빅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형 같이 하자 그랬잖아, 코빅. 자, 다소 언성을 높인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아, 근데 그 유독 자리가 안 맞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본인 스스로 자리를 좀 옮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 자, 나, 네. 나 일어나. 이름을 말씀드리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김철민 씨? 저요? 네. 지금 여기 랜선에서도 많은 분들이 철민이 형 빨리 가. 야, 김철민이 형 거기서 왜 나와라고. 예. 너 뭐야? 철민이 형 거기서 왜 나와? 형 할 만큼 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코빅의 발전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에 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은 왜 가운데 앉는 거예요? 저는 그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우리 신기준 씨. 뭐 하는 거야? 네. 아, 여기가 그 싸우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 장갑을 왜 갑자기 끼세요? 네. 자, 자, 우리 첫 번째 발언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네, 발언을. 저부터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로운 스타는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스타 안 나옵니다. 주요? 더 이상 스타가 안 나온다. 처음부터 많이 웃음. 아니요, 저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후배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일단은 저만 하더라도 제 군대 전역 후에 네. 이거 아니면은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아, 이리오, 이리오. 그래서 나온 코너가 뭡니까? 남조선 인민 동계가. 아, 재밌었죠. 대박 코너죠. 예. 캐스팅. 아, 대박이죠. 러브이즈몬들. 그거를 밤새 회의를 해서 저희가 코너를 짰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양세찬 씨. 아니, 초장부터 왜 후배 길을 죽이고 그럽니까? 아니, 제가 뭘 길을 죽였어요? 내가 뭐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양세찬 씨도 런닝맨에서 혼자 있으면은 뭐 큰 그림 못 만들더만. 야, 이 사람아! 주말에 이렇게 쉬운 줄 알아! 부끄러움이 묻어 있어! 부끄러워! 완전 한마디 못해! 양세찬 씨! 아니, 이 사람들! 아니, 미워설 때 어떤 얘기를 하냐! 아니,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후배들을, 막 런닝맨 같은 거 하면 뭐 챙겨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 말이야! 네. 아니, 잠깐만! 안 챙겨줬어요? 아니, 우리 후배님들! 제가 우리 후배님도 옷 없다고 했을 때 제가 옷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옷 받은 사람 누구예요? 말해봐요! 이거 보세요. 받았네요. 이랬는데도 네. 안 챙겨줬습니까? 잠시만요. 이야. 세찬 씨가 준 옷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뒤를 보세요. 런닝맨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름을 양세찬 어서 가지고 자기가 아니 보니까 말이야. 사람 바보 만드는 거지 이게. 입지도 못해 지금 이렇게. 맞아. 네, 네, 네. 뒤에 봐봐요. 그리고 이걸 배찬 씨가 입고 다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뜯는다고. 이거를 계속 뜯어요. 이렇게 계속 진짜 수백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솔직히 아니 배철 씨 입었을 때 수백 명 붙었어요 진짜로? 30명 정도? 아 수백 명이래요 약간. 아니 잠시만 위원장 저렇게 말았어. 아니 근데 저렇게 길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 입었다가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게 저렇게 아니, 길을 거짓말 죽이면 하는 거잖아. 이 자리에서는 거짓말을 네, 하면 안 되죠. 네. 있는 얘기만 해야 돼요. 잠깐만 예. 이진호 씨 오늘 뭐 나랑 한판 붙어야 되나? 내가 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진호 씨한테 개그는 줘도 싸움은 안 집니다. 자, 위험한 발언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한판 붙어? 진짜? 예? 보여줘, 보여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님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지켜보죠. 지켜보자고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후배랑 선배. 아 잠깐만 어? 재밌잖아요. 먼저 들어와요. 뭐라고? 이씨 먼저 들어오라니까. 야 진우야 겁먹지 마. 자, 자 실제 상황입니다. 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올려쳐야 되나? 어? 어떻게? 가 너라고 했다 진짜. 이진호 팬들 보고 있나? 아니, 너 오동이, 너 조심해. 네. 자, 이진호 씨, 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 근데 코빅의 스타가 나오려면은 대박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새로운 유행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쪽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유행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하, 그렇죠. 유행어가 없다. 저만 해도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웅이 아버지도 했었고. 아, 웅이 아버지. 아,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맞다 버려. 맞다 버려. 아, 기억나네. 이상규 씨가 지금 코너가 하나라. 아, 상당히 이 코너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당신이야? 극장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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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아, 그리고 캐스팅. 아, 썸앤쌈. 아. 썸앤쌈 때 뭐 했어? 이렇게 똥 같은 드라마 있지. 똥 같은 아니 왜 그걸 본인이 안 하고 왜 이상준 씨가? 아니, 더 있어요, 더 있어. 네. 갱스맨. 속초에서 왔잖아. 아, 속초에서 왔잖니. 운윤용님이 운윤용님이 어저께 나한테 운윤용님이 했어. 내가 속초에서 왔잖니. 잘생겼네. 그리고 또 세자책봉. 세자책봉. 엄청 많네. 그러니까 이진호 씨 말로는 그 유행어가 네. 있어야 된다. 후배들은 아직 유행어가 없다. 우리 후배들도 유행어 많아요. 양배철 씨가 유행어가 그럼요. 있다고. 유행어 있습니다. 뭔데요? 네. 뭐? 그리고 대박 뭔데, 코너 뭔데? 있습니다. 어, 뭐예요? 뭔데? 여기서 뭔데? 보여드릴게요. 그 아따따 아까 오케이. 전에 얘기했었죠. 아따따뚜야? 아따따요. 후다닥 뭐야? 양 씨. 안 들려서 그래요. 들리면서 왜 안 듣는 척해요? 아니 양배철 씨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후배가 선배가 얘기가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대지 않습니까? 아 이게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여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 아니 저기 선량한 시민이 위험에 처해졌다니. 자 그럼 펼쳐.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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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 아 이게 방송에 나왔다고요? 잠시만 이거를 이게 지금 분위기가 저렇게 몰아가면은 이렇게 아니,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지금 잘못하신 게 분위기 때문에 안 웃겼다. 분위기 이건, 때문에 아닙니다. 이건 말입니다. 무조건 에너지로 이거 충분히 웃길 수 있는 거를 못 웃긴 거 아닙니까? 에너지로 웃길 수 있는 거 보여줘? 아니 에너지로 웃길 수 있는 거 보여줘? 이 분위기에 누가 웃겨? 보여줘? 이 분위기에 누가 웃겨? 자 이상준 씨 자 봐요 자 다 조용해 다 집중해 다 지금 자. 슬픈 생각해 자 에너지로 웃기는 거 보여줄게 자 이상준 씨 준비됐죠? 자 여기서 아무도 다 조용해 집중해 자 여기서 예전에 대학로에서 14년 동안 했던 자. 거기서 한번 보여줘봐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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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아니 조용해 이상준 씨가? 이상준 씨가 봐 나 웃지 줘요. 그래. 자 우리 양배차 씨 아따따따를 잘 봐. 아따따 어떻게 살리지? 이상준 씨가 살리겠다고 지금 나섰는데요. 자 상준 씨 기회. 알겠어요. 어, 자 이건 기회야. 온 시청자들이 나를 집중하고 있어. 이건 기회다. 아이 저희 선량한 시민이 위험에 처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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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따 히야! 아따따 히야! 아이 어지러워! 아따따 히야! 아따따 히야! 에이 행망왕갱! 오 예. 죄송합니다. 저희씨. 지금 저 죄송합니다. 한번 김태형 씨, 김태형 씨 보세요. 네네. 들어와. 자 이상준 씨가 그 오른쪽으로 가시라고. 자 이상준 씨 13번 김태양 씨 이쪽으로 가시라는 얘기가 있죠. 13번 김태양 씨가 자, 지금 네, 지금 네. 상준 잘했어. 태양이 나가 있어 뒤쪽으로. 네. 딱 턱걸이야 턱걸이 여기. 딱 바로 위에. 나이스 멘트. 아 그러면 제가 그러면 얘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들이 못 따라하는 개인기 나만의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저는 이제 스윙스 씨를 따라한 두윙스라고 있죠. 나 앞으로만 가지, 나 앞으로만 가지, 나 앞으로만 가지. 솔직히 여기서 지금 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팬 없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내 개그가 끝났을 때지만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다 내 팬으로 만들어버려. 야, 근데 아따따 이후에는 안 터지는 사람들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꺼비 한 수준이야. 두꺼비 한 수준. 오, 트레이드마크죠. 자, 트레이드마크 이상주 두꺼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남들이에서는 못 웃기는 거 나만이 웃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개인기를 장착을 해야 스타가 된다. 예. 아, 우리 이상준 씨. 위원장님,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네. 저희 코빅에서 이상준 씨보다 다수의 개인기를 보유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 아직 스타가 안 됐어요. 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아, 증인을 신청합니까? 네, 누구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오, 예. 한발 뭐야? 자, 자기 코너 없이 코빅을 쉬지 않는 개그맨이죠. 코빅의 기생충. 기생충이라뇨? 네, 자, 우리 김두영 씨인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빅의 신 스틸러 김두영입니다. 네, 아, 김두영 씨. 자기 머리가 아니네. 그 김두영 씨 개인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한 10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안 터지는 거 말고 터지는 것만 좀 얘기해 주시죠. 한 3개 됩니다. 아, 3개요? 제가 그런 그 디스코 팡팡이랑 그 대머리 독수리 그 두 개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서열 4위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 거 그거 개인기 하나. 서열 4위 원숭이가 바나나 네. 먹는 개인기가 생겼어요? 네. 자, 혹시 이 자리에서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여드려야죠. 서열 4위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장면. 네. 네. 아니 이게.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네? 아, 하나 더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하나 또 만들었는데. 네. F1 카레이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안 보던 건데? 예, 처음 보는 건데. 건데요. 네. 이건 뭐예요? 캔커피예요, 캔커피. 어, 처음 보는 건데요? 네. 어, 뭐 안 보여준 걸. 이거 제 자리인가요? 아, 오세요. 이거 제 자리예요? 와, 야, 이거 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여주네요. 어쩐지 뭐 아까 대기실에서 계속 뭐 이거 하고 있다. 대기실에서. 야, 야, 이거 여기서 보여주네. 네, 자, 이런 개인기 혹시 있습니까? 무기들이 이런 없잖아요. 개인기. 지용 씨도 개인기 많잖아요. 네. 아, 저 개인기 있습니다. 네. 자이언티가 부르는 다음 게 차차차. 어차피 잊어야오 사람이라는 근심을 접어두고. 자, F1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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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실시간 검색창에 올라오면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고정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럽다. 후배 개그맨들 중에서 꼭 차세대 스타가 나오길 바라면서 코빅 총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빅 제작비 절감에 관한 주제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신영일과 미키광수 과연 둘 중 누가 나가야 되나 라는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인기 개그맨에서 지난주 실시간 검색 1위를 해서 이곳에 네. 올라오신 분입니다. 자, 바로 김두영 씨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시간 1위를 3시간 동안 와, 1위를 하셨고요. 네. 자, 실시간 1위가 올라왔을 때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주로 어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까? 뭐 사고 쳤냐고 처음에. 아, 사고 쳤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좋은 일로 올라간 거니까. 쳐다보는데. 근데 뭐 이렇게 재밌는 멘트는 안 짜왔네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네. 네. 자, 다음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인기 개그맨. 음악 뭐야? 뭐 지금 산 사람한테 염하는 거야? 진짜 진 빠진다 음악이. 자, 우리 비인기 개그맨분들은 본인이 했던 코너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의 옷을 입고 나와주셨습니다. 코빅을 위해 나는 뭘 했나라는 주제인데요. 자, 어떤 분이 먼저 발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아, 우리 이진호 씨. 네.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쿼터마다 좀 코빅에 좀 도움이 되려고
코너를 두 개씩 해요. 아, 두 개씩 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스케줄도 많이 그쵸? 돼야 되고. 저도 이제 막 스케줄이 있는데도 네. 어쨌든 코빅이 메인 프로라고 생각하고 네네.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코너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거 정말 힘든 거죠.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네. 후배들도 코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양배철 씨, 어?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저 저번 코너 때 8개 중에 5개 했어요. 오, 와. 그거 아세요? 핵심 인물이네요. 다섯 개 왔는데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아, 뭐가요? 어, 거기서 뭐 임팩트가 있어야 저희가 알죠. 아니, 아니 말을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를 하더라도 임팩트가 있어야죠. 그럼 누가 알아봐요? 알아봐요. 오, 어디서 네, 알아봐요? 알아본다고요? 저번에 밥집 가가지고 거기 있는 손님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 어? 저 양배차 아니야? 오. 이러다가 밥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박수를 쳐주셨어요. 오, 양배차!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일어나서 양배차가 와서 박수를 쳤다고요? 어디서요? 특미물에. 전화해볼까요? 아니요. 왜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아니, 기분 아니라... 죽이면 어떡하지? 이진호 씨! 예? 아니 왜 이렇게 초상부터 이렇게 공격적이야 무섭고로워. 아니 이진호 씨도 예전에 뭐 아영 나가고 라디오스타 나갈 때는 뭐 잠깐 반짝하는 것 같더만 요새는 좀 주춤 하더만. 주춤을 해. 자, 뼈를 때렸어요. 네. 아, 괜찮으세요? 잘할게. 다음 계속 발언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아, 그쪽도 뭐 개인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캐릭터나 이런 게? 여기 양배차 씨만 하더라도 티밥을 너무 맛깔스럽게 먹는 연기를 합니다. 아, 그런 연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티밥 먹는 연기를 양배차 씨가 편하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게 먹는 연기 보여주세요. 아, 네. 그동안 티밥을. 먹었던 티밥 먹는 네. 연기랑 다른? 네. 역시, 네. 뭐야, 제일 웃겨. 어? 어, 자, 요거 웃긴데요. 예. 아, 뭐 요 정도? 여정도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아 근데 스토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저 팁 안 먹는 거 하겠습니다. 개그 프로를 해서 아, 갑자기 손 들고 해요? 그러니까 코너로 할 수 없죠. 이게 스토리가 있어야죠. 아, 코빅에서 팁 안 먹는 연기는 근데 이런 거는 없다. 네. 아,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이 하면 이거 누가 봐요? 아하. 이거를 그러면 스토리 넣어서 이상준 씨랑 황재성 씨가 보여줄게요. 이거 보여주세요. 팀밥 그거 중학교 오락실인데 안 해? 코빅에서 연기 제일 잘하는 두 분이에요. 21세기 팀. 자 우리 황재성 씨. 성균관대 연영과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상준 씨 서울예대 연극과 나왔어요. 근데 티밥 먹는 건 안 가르쳐줘. 야, 대학교에서 티밥 전혀... 먹는 건 안 가르쳐줘. 자 그럼 박수. 자 두 분이 자, 우리 양배차 씨에게 티밥 먹는 연기를 아, 네. 두 분이 이 즉석에서 서울예대 네. 연극과 선배가 누구 있죠? 황정민. 오. 신하균. 오. 뭐 다 뭐 선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도 티밥 먹는 건 안 해요. 야 너무 무섭다 지금. 전쟁 영화 그 음악 하나만 좀 준비해. 전쟁 영화. 벌써 소리가 생기네. 소리가 예. 예. 바로 상병으로 가고. 아 내가 상병. 황상병. 어 네. 이병장이 이병장이. 하루를 더 있어야지 내일 지원군이 온대. 예. 우리 배가 고픈데 우리가 먹을 게 이게 티밥밖에 없어. 안돼 안돼. 이걸 아껴서 하루만 하루만 버티면 된대. 티밥으로 아껴 먹어. 하루만 버티면 된대. 아니 티밥을. 아이. 복당이다. 어, 양배차가 들어갑니다. 아, 엉덩이를 들어야 되네요. 아, 엉덩이를. 네. 자, 보셨죠? 네. 스토리가 있으니까 몰입이 되는 거예요. 다짜고짜. 이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씨. 네. 이씨. 어? 나? 아니. 아까 배차 선배가 했을 땐 또 잘 했잖아. 근데 왜 이거 주변에 있는 그 스타들만 그렇게 챙기나? 그러면 안 되지. 편애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아 요새 좀 취미가 생겼어요. 이렇게 난 기르는 이런 취미가 생겼는데. 네. 오! 오! 뭐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음엔 이 손에 누구 대가리 털이 있을까? 자, 챙기는 씨. 아니 봐봐요. 네. 방금. 네, 진호 씨. 걸렸다. 다음 내 손에 누구 머리털이 있을까? 한호흡에 가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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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 머리에 누구 머리털이 있을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무배다. 그리고 법칙이 어디 있어? 있지 왜 없어? 야, 잔발이 빠지려 했지. 아까부터 왜 계속 그거 잘했으면 그냥 앉아 있어. 나 놀리지 마. 자, 싸우다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 네.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네. 우리 김두영 씨도 네. 호빅을 위해서 뭘 했나요? 아, 네, 저는 뭐 매주 새로운 개인기를 개발을 합니다. 아, 지난주에 그 F1 그 운전하는 모습이 상당히 네.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혹시 그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우영 좋아.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이거를 살짝 응용해서 응용이요. 네. 레이싱 경기 도중에 타이어를 한번 갈고 다시 한번 출발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를 간다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왔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하나 새로운 거 또 개발. 뭔 소리야? 자, 리허설 때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예. 개인기인데요. 항상 시간이 걸리네요. 이거는 이 시간만 돼야 우리도 볼 수 있는 개인기예요. 이번 주에는 그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는 네 모습. 그 장면을 모르는데 우리. 네. 나도 모르. 벨트맨. 벨트맨인데요. 음악부터 딱 준비했네요. 어디서? 뭐지? 뭐야 아폴로 이게? 13호가 출발하는 장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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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 1, clear. 아니 대단한 형이야 진짜. 와 대단하다. 자 만약에 이번 주에도 우리 김두영 씨가 실시간 1위를 하게 되면은 네. 코미디 빅리그 어떤 코너에도 다 나갈 수 있는 자유 이용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번 주에는 갈 수 있을지. 네. 아 코빅을 위해서 뭘 했나? 상수 형 씨 뭘 하셨습니까? 아 저는 네. 항상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를 항상 웃긴 거를 많이 올려가지고 코빅을 많이 볼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SNS에 코빅 홍보를 많이 했다. 예, 자 우리 이진호 씨, 황재성 씨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제 SNS에 올려요. 예. 네. 이렇게 우리 스타분들은 우리 SNS를 통해서 코빅을 홍보하고 있다는 예,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누굴 홍보 안 하는 줄 알아요? 어이구요. 빠졌어요. 잘못했어요. 누구는 홍보 안 하는 줄 알고. 갑자기 화가 나. 저희도 코빅 보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네. 아니 오늘 선생님. 입을 처음 연 거 보니까 요 부분에 이제 뭐가 엮여 있나 봐요. 아 저도 SNS 인스타에 올려요. 코빅 보라고. 네. SNS 인스타로 할 거면 그냥 인스타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걸 따집니까? 진짜 따이 이런 걸 따깁니까라고 하잖아. 진짜 엄격하네 진짜. 엄격해. 그동안 대사가 없다가 네. 오늘 뭐가 좀 터졌나 봐요. 네.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근데 그 죄송하지만 팔로우 수가 혹시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저 지금 이제 543명 됐습니다. 네. 귀엽네. 그 정도면은 동네에서 그냥 크게 소리를 치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코빅해요 이렇게. 그게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요. 엄격하네 진짜. 네. 오래 기다려갖고 자기 부분 나왔는데 그거 왜 또 거기서 또 끼어들어가지고 웃음을 뺐나? 너무 엄격해. 좀 놀게 냅둬.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왜 그러지 계속? 아까 너한테 꽂힌 것 같은데? 눈빛 착하게. 개한테 한 거 아니야? 강아지 조는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이승호 씨 대박 대사 치겠나 이거. 이진호 씨가 강아지예요. 아니 선배를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하네. 저렇게 말하면 난 서운한 게 난 진짜 많이 챙겨줘요 후배들. 아. 생각도 많이 하고. 네네. 너희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오 뭐야? 뭐? 아니 우리 파트는 왜 계속 끼어들어? 미안해 진짜 이 파트 진짜 잘못나 진짜. 아 나 진짜 잘못됐어 기준아. 아니 재성 씨, 뭐 스타 된 지 한 10년 넘었나? 스타도 안 됐어. 아, 나 진짜. 근데 왜 벌써부터 변했어? 아,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규진 씨. 자, 아, 이번 주 코빅 총회 아, 코빅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각자의 코너에서 시청자를 웃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빅의 인원 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 신영일이 진까지 치나 미키 광수가 진행까지 하나에 대해서 그래 한 명이 하자. 쪽으로 우리 이진우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득입니까 실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빅의 네. 득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득이다. 자 그럼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쪽은 코빅의 이제 실이죠. 아 실이다. 아, 출연료 벌레들이죠. 아, 벌레요? 어디야 독? 벌레요? 아니 저부터. 아 득이 아니라 독이다. 너 안 줘. 이 씨. 아니 왜 처음부터 그래 RPM을 땡겨요? 악셀을 뭐 부러뜨려줘야 돼? 아, 자, 그 시계 차서? 아, 네. 자, 신규진 씨, 아, 실이라니 싸우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금 화를 누르시고, 자, 그럼 우리 양배차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코빅의 득입니까 실입니까? 아, 저는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자, 여러분, 양배차가 없는 코미디 빅리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네. 눈을 감고 3초만 상상해 보세요. 자. 3, 2, 1. 어, 아주 아찔하죠? 네. 아찔해요? 아찔해. 뭐가 아찔하다는 거예요? 런닝맨의 유재석 선배. 그리고 그 강호동 어디였죠? 아, 아는 형님이요.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강호동 어디였죠?는 아니, 아니, 아는 형님이요. 아는 형님, 강호동. 그리고 코미디 빅리그의 양배차. 오. 딱 떨어지죠? 맞아, 맞아. 이게 저게 대본으로 보면 한 줄밖에 안 되는 네네. 대사예요. 네. 아는 형님의 강호동, 런닝맨의 유재석, 코빅의 양배차. 딱 떨어지죠? 이 대사를 못 외워서 세 번 끊어서 하고 이거를 시간을 찾아먹는 게 네.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 네. 아 진호찡. 어? 저 양배차 보통 웃긴 놈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야. 보통 웃긴 놈 아니야? 저 보통 웃긴 놈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저 춘천에 태어나서 네, 네. 태어나자마자 간호사 빵빵 터트리는 사람이라고. 오. 알긴 아세요? 간호사를 태어나자마자 웃겼다고요? 예, 예, 어떤 식으로 웃겼습니까?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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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요 근데 저게 아. 지금 7년째 하는 건데 그렇게 막 터진 적이 없는데 왜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막 빵 터지진 않잖아요 그거 했다고. 네네. 저 지금 계속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아영의 강호동 이거 못 외우고 계속 덜컹거리네요? 아 그걸 왜 집어요? 덜컹 안 거립니다. 오. 안지나 선하네. 땅가리는 빠져 있어. 저기 아빠는 독이라고 얘기했어. 그게 아니라 이게 독이라고 얘기했어. 아니 이게 지금 방송이 독이야. 아니요 배차 씨. 그 덜컹거린 건 알겠는데 이게 방송입니다. 화가 났는데 네, 네.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아니 대본을 못 외워도 괜찮아요. 예. 네. 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상준 씨도 조금 이제 진정하시고. 잘 몰랐는데. 네. 아니 제가 그리고 감독님이랑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와, 네. 저희 코빅 감독님이랑요. 네네네. 네. 저는 코빅의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감독님이 배차야 너는 소금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미디 빅리그 감독님이 소금 같은 존재라고 진짜. 말씀을 예, 예. 했다고요. 예, 예. 자, 정식 네, 네. 여기 담당 PD님 계십니까? 아, 저쪽에 네, 계시네요. 네. 네. 자, 마이크 좀. 네, 네, 네. 네. 아, 예.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까? 예, 배차 씨는 우리 코빅의 소금 같은 존재다. 오! 오! 얘기했어요! 얘기했어! 근데 혹시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아 저희 코빅은 간이 다 돼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소금이 일절 필요가 없어요. 소금이 일절 필요 없어요. 아 잘한다. 감독징. 감독이 더 재밌네. 감독징. 진짜 너무하네. 아 안 PD. 안 PD요? 아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키워주세요란 코너 왜 키워준다고 해놓고 왜 못 키운다고 갖다 버렸어? 거기 남은 사람들 그 어떻게 그 불쌍해가지고 어디가?
아니 그게 그 방송에 안 나간 코너라서 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얘기를. 근데 초반에 저희가 이제 코빅총회 이번 주는 배차 씨랑 뭐 규진 씨 위주로 앞에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리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럼 도대체 우린 뭔데? 어? 잠깐만.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예. 엄격하구만. 아니요. 엄격하구만. 아니 그 우선 씨 여기는 지금 다 리얼 코너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혼자 꽁트를 자꾸 하시는지. 그리고 뭐 어디 혼자 오늘 행사 가세요? 어디 행사 목장으로 오셔가지고. 진짜 저도 이제 나비 넥타이를 많이 봤는데 네. 시멘트 색깔은 처음 봤어요. 자, 일단 우선 씨 앉아 계시고요. 자, 아, 오늘 또 이 자리에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시죠. 코빅에서 아, 가장 선배 네. 문세윤 씨 나와 계시는데요. 네네, 자, 반갑습니다. 문세윤 씨가 예. 생각할 때 이쪽 분들은 코빅의 득입니까, 실입니까? 사실은 아, 득이 안 되죠. 아. 네. 왜냐면은 연기를 너무 못합니다. 아, 연기가 안 된다. 사실 뭐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저도 연기력을 살리질 못하니까 선배들이 답답한 거고 코빅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 제 예를 들을게요. 저는요. 그 흔한 연기학원에서 뭐 연기 배운 적이 없어요. 오직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계속 훈련돼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연기력을 인정받고요. 문세윤 씨의 얘기는 코미디의 기본은 우리 연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아, 당연하죠. 근데 후배분들은 연기가 안 된다.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혹시 이 자리에서 문세윤 씨가 후배분들을 위해서 그 연기를 조금 짤막하게 혹시 보여주세요. 내가 너 시키면 해야 돼. 연기예요. 연기입니다. 이런 연기. 자, 화내는 연기였네요. 화내는 네. 연기예요. 이게 네. 톤만 바꾸면 여러 가지 감정들로 바뀝니다. 다른 감정도 있어요? 슬픈 감정 있죠? 네. 내가 너 시킨 대로 해야 되냐? 오. 바로 가잖아요. 감정이 있네요. 감정. 근데 여기서 네. 슬픈 표정에 화난 톤이 나갑니다. 슬프지만 화난 표정이 나온다고요? 그게 고급 연기예요. 잘 네네. 봐. 시킨 대로 해야 되냐? 오, 뭐야. 자, 이번 거는 좀 아, 이게 괜찮으세요? 예, 네. 제가 어쨌든 보면 저도 깡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배우란 말이에요. 네, 여기는 친구들 이런 게 안 되는 거 벌써 안 돼. 발성이 다르잖아요. 아. 앞에 딱 깔다가 마지막에 복식호흡으로 딱 하는데 네. 엄격하구만 이렇게 하면 누가 아냐고. 아, 우리 최준선 씨 혹시 엄격하고만 다른 버전 됩니까? 슬픈 버전. 슬픈 버전. 네. 할 수 있어. 아, 갑자기 방송계 아니 방송계 물을 이 공개 코미디입니다. 아니, 이게 그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요만큼 먹을 거 왜 먹는 거야? 네. 잘 따라 봐줘. 자 우리 뭐 혹시 그 슬픈 버전으로 네, 엄격하구만. 네. 엄격하구만. 저 딕션 봐요 딕션. 엄격. 엄격하구만 딱 찍어야지. 아. 엄격하구만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선 씨가 보니까 연기를 네. 그 쇠기 벌레 같아요. 쇠기 벌레. 어? 쇠기요? 어 쇠기. 네. 나뭇잎 붙어 있는 그 독 있는 벌레거든요. 예, 예. 귀엽지도 않고 예쁜 면이 1도 없어요. 엄격하구만. 오. 하씨 좋다.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나. 어 쇠기 찾으셨네 저기 네. 시청자분들이 아, 오늘 징그럽네요. 진짜 징그럽네요. 문세윤 씨 얘기는 후배들은 연기를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래요 연기력을 네. 갖고 데뷔를 해야지. 저 뭐예요? 문씨 문씨? 오늘 뭐 고기를 좀 다져야 되나? 아니 그렇죠 뭐 안심이고 막 등심이고 막 안창살이고 다 그렇게 만들어줘. 잠깐만 규진 씨 나는 여느 선배랑 달라. 나 내려가면 장난 아닐 수 있어. 오, 어? 그렇죠. 뭐 내려가면 뭐 보자고? 요새 그 1박 2일 하시더만. 어 합니다. 1박 2일 동안 또들이 맞아봤어요. 야. 자 우리 규진 씨 나는 복불복 없어요. 대단하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해주실 분이 남아 계신데요. 최근까지 코빅의 엄청난 실이었다가 한 2주 동안 코빅의 득으로 올라선 자 우리 실검 요정 우리 김두영 씨입니다. 자 지난주도 김두영 씨가 네. 실시간 1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코빅의 득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개인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아 네. 제가 요즘 장안의 화제죠. F1 그 레이싱 성대모사. 자기 입으로 본인 입으로 장안의 화제라고. 어디 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 F1 기본적인 F1. 아 기본적인 네. F1을 네 보여주시죠. 네. 아 다시 봐도 재밌네요. 자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네. 자 이번에는
고장난 F1 자동차. F1이 고장났어요. 네. 네. 머플러가 터진. 아, 뭐 빵빵 터지네. 많이 터졌어. 야, 대단하네. 테스타, 테스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번 주는 조금 약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네, 뭐 뭡니까? 공항에서 캐리어 나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네. 캐리어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신다는데요. 듣기만 해도 세계 최초일 겁니다. 네. 야, 발상이 특이하네요. 자, 세계 최초로 공항에서 캐리어 나오는 장면.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도 못 본 거예요. 뭐지? 네. 오, 아 이게 아 네. 오, 어, 네. 캐리어죠. 어, 놀 놀다가. 네. 만약에 이번 주에도 실시간 1위를 하게 되면 네. 코미디 빅리그 홈페이지에 어? 메인 화면에 김두영 씨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 진짜? 오. 자, 과연 이번 주에 실시간 탐납니다. 1위를 할 수 있을지. 네. 자, 다음 주 주제는 코빅의 개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코빅 MC들의 실력, 소개만 하는 신영일과 허영지, 진행과 개그를 같이 하는 최성민, 과연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씨, 네. 본인의 코빅에서의 가치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한의 가치. 어머, 코빅의 빛과 소금. 코빅에 없으면 코빅도 폐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를 발휘하는 이진호입니다. 네. 갑자기 왜 이진호 씨 대변인이 됐죠? 네. 9번 그 이준희님께서 똥내 난다고. 말을 좀 예, 자중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준희야 나 놀리지 마. 네. 아니 코빅의 가치를 제가 네. 올리는 방법은 알아요. 이렇게 코빅 무대에 여러 사람들과 케미를 맞추는 게 가치가 올라간다고 아, 생각해요. 케미를 맞추면 코빅에서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오늘 또 여기 장도현 씨도 나오셨는데 네. 예전에 저랑 장도현 씨랑 또 케미를 맞춰서 저희가 가치가 올라간 적이 있죠. 예전에 그... 맞지, 네. 연아? 그래, 호야. 당신은 장도현, 너는 이진호. 우리는 서로를 사모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만날 겁니다. 자, 네 이렇게 케미를 맞추면 코빅에서의 가치가 올라간다. 오랜만에 봐봐요. 저기 똥 냄새 나는데요? 연아, 당신은 장도연, 나는 이상준. 독도는 우리. 이거 독도는 우리 땅 노래예요. 아 왜 나만 안 받쳐줘? 나는 사실 진짜로 너 좋아한단 말이야. 좀 내 맘 좀 받아주라. 몇 년째 안 받아주냐? 아 꺼져. 너는 누구 좋아하는 건데 이상형이? 나는 연아 좋아요, 연아. 연아. 네. 누나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자, 우선 씨. 한 쉬는 넘어 보여요. 상차례 그리고 당차하죠. 본인이 그 나올 타이밍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나오면 저희도 너무 깜짝 놀라니까. 네. 엄격하구만. 뭔가 해냈다는 듯이 뭔가 이게 주먹을 불끈 줬는데요. 네. 자, 우리 이상준 씨 본인의 가치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굳이 돈으로 하자면 한 1억. 1년에 1억이요? 아니, 한 달에 1억이죠. 한 달에 1억이요? 네. 그럼 혹시 이쪽에 계신 분들은 네,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뭐 돈으로 뭐 가치를 매겨준다면 네. 다 합쳐서 100만 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맹까지 합쳐서요. 진맹까지 합쳐서요. 위키 감수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고. 저기요, 저기요. 이거 봐봐. 지금 아마추어처럼 오디오 다 물리고 있잖아. 이러면 나 방송에 쓸 게 없어요. 아, 진짜. 매기총 가. 왜 이렇게 아가미를 뻐끔뻐끔거리지? 어? 아까처럼 다시 한번 씨부리 봐봐요. 아가미 안에다 쑥갓이랑 다대기를 싹 넣어갖고 팔팔팔팔 끓여줄 테니까. 뭐 수제비 살이 뚝뚝 떼서 넣어줘라. 자, 신기준 씨, 자 여기는 매운탕을 끓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좀 자중해 주시고 그 양배차 씨, 네. 본인의 코빅에서의 가치 액수로 따지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양배차 보통 비싼 놈 아닙니다. 네? 260억 달러로 치면
$2,000,000. 코믹에서 본인의 가치가요? 예.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메이저리그에 류현진 선수가 연봉이 $2,000,000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제가 류현진 선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개그에서 직구 간대요. 뭐 변하고 간대요. 다 됩니다 저는. 자, 많이 물음표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혹시 그 변하고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궁금해서 그래요. 보여드릴게. 한번 보여드릴 수.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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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셨죠? 이게 직구로 가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자, 이게 개그의 변화구군요. 그럼요. 자, 일단 도현 씨가 나와 주셨는데요. 아, 장도현 씨는 혹시 코빅에서의 본인의 가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냐라고 판단하기 전에 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저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신은 뭐 책을 좀 읽는다. 아, 책을 또 많이 읽어요. 네. 신문, 신문도 구독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는 운동을 좀 합니다. 아. 이런 모습을 또 많이 좋게 봐주시고 남성들이 뭐 개그맨 분들도 몇 명 계셨고 좋다고도 뭐 고백도 좀 해주시고.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장도연을 좋아했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자. 장도연 씨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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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왜 그래? 야 왜? 결혼해가지고 1호가 될 수 없어 나가자. 난 지금 MC 하고 있어서 괜찮아. 나 나만 못 나가는구나. 아유, 아유. 미안해. 잠시만요. 그 여기 그 지금 대본에 우선 씨가 새로운 개그를 짜오셨다고요? 솔직히 저도 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개그를 준비했는데 네네네. 이 자리에서 제가 진짜 원하는 선배님 동현 선배님과 같이 개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하는 혹시 멤버를 그럼 저희가 그 선택권을 드릴 테니까 자, 한 명을 지금 이진호 선배님. 아, 이진호. 자, 이진호 씨와 코너를 하고 싶다고. 네. 네. 진짜 대본이 기네요. 여기서부터고. 여기서부터는 저 이 앞에서 제가 춤을 추니까 이 음에 맞춰서 이걸로 같이 여기만이죠. 여기가 이거고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 여기가 이거고 이걸 사시면 저 춤 따라해서 똑같이 음악 이거 자 일단은 오늘 만약에 해서 반응이 좋으면 다음 주에 이걸 또 세 콘으로 녹화할 뜰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정확히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저기요? 예 손님. 저기 음식에 벌레 나왔잖아요. 예? 음식에 벌레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번데기 시키셨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괜찮아.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괜찮아. 이거 하고 그 다음 사람. 더 있어요? 네, 더. 자, 할게요. 아, 나 훌륭한 가수가 될 거야. 꼭 성공해야지.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지금 혹시 노래 부르신 분 맞나요? 역시 제 실력을 알아보셨군요. 아니, 옆집에서 왔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미안해 선배님 괜찮아 정말 제가 오랜만에 울었네요. 미안해 괜찮아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해주실 분이죠. 최근에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김두혁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실시간 1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두영이 1위를 지난주에 1위를 찍으면 코빅 홈페이지에 우리 김두영 씨의 사진을 메인에 걸어준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네. 자, 1위를 찍자마자 자 우리 제작진이 코빅 홈페이지에 김두영 씨의 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TVN 사랑해요. 네, 대단하죠. 자, 이번 주에도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개인기를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늘 해오던 F1 카레이싱 개인기를 버리고 네, 버렸어요. 네, 네. 이번 주에는 모터사이클 레이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토바이 경주를 헬멧인가 봐. 헬멧을 썼죠? 확인하고. 세우고. 아, 이게 오토바이예요? 괜찮다. 와, 진짜. 만약에 이번 주에 실시간 1위를 한다. 그러면 네. 혹시 어떤 걸 하고 싶으십니까? 회의실에서 저만의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 공간이 좀 필요한데. 아. 혹시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그 이번 주에 혹시 그 실시간 1위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코빅 사무실에 김두영 씨 개인기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자, 오케이. 자, 실시간 1위를 하면은 김두영 씨가 개인기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김두영 개인기 연구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1위가 될지 다음 주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코빅 총회 주제입니다. 신영일과 허영지 그리고 곰돌이 푸우 중에 누가 더 꿀을 잘 빠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다시피 코빅 총회에서는 강제 퇴장 제도가 있습니다. 발언이 억지스럽거나 재미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랜선 시청자분들이 X표를 내주시면 즉각 퇴장 조치가 취해집니다. 나는 과연 연예인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코빅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 우리 이진호 씨와 이용진 씨를 들 수가 있는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인기가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용진 씨가 조금 더 스타일도 좋고 네. 굉장히 연예인 같죠. 그리고 용진 씨가 예전에 신인 때 돈이 별로 없는데도 네. 연예인들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하면서 미치코 런던에서 막 옷을 많이 사고 있었어요. 미치코 런던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브랜드인데요. 이용진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인기가 더 많다.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네.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뭐가 갔다 뭐가 오는 건데? 형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개그맨 하자 그랬어. 자 여기까지 가요. 형 피자 배달할 때 내가 개그맨 하자고 해서 형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친하고 막 그래도 이거 주제를 넘는 발언 아니에요? 네. 아니 선을 넘잖아 형인데 내가. 용기 씨 좀 참으세요. 예, 예. 잔챙이 빠져요. 잔챙이는 빠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죽거리 자동차에서 햄버거 카라는 사람이면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갑자기 뭡니까? 야 우리 반 아니야. 앉아. 뭘 우리 반 아니에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야 좋았다. 이 사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잘 받아먹네요. 자 여러분 이런 애드립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용진 씨가 생각하기에 네. 본인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예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있잖아요. SNS에 네. 게시물로 업로드를 했을 때 그게 기사화가 된다. 그러면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혹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자랑스러운 한국인. 연예인이 아니라 이쪽은 한국인이다. 내국인. 내국인. 네. 아니 뭐 우리 코빅 총회 코너가 처음이라서 그런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본데 그런 위험한 발언하면 저한테 혼쭐 납니다. 왜요 연기 총회? 뭐 찡박힌 장갑을 왜 끼고 나와 개그맨이? 겁을 주려는 위협 도구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상한 건 막 치네. 네. 아니 당황했잖아. 아니 미안합니다. 이진 씨 본인 플레이를 하세요. 왜 당황하세요? 아니 당황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죄송해요. 용진 씨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이 화성 듀오가 있으니까 좀 떨리네.
화성규. 화성규. 아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뭐 연예인이 되려면은 뭐 자신 SNS에 올리는 게 뭐 기사화 되는 게 연예인이다. 그렇죠. 그거 연예인 아닙니다. 오. 진짜 연예인은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기사화가 돼야 그게 바로 연예인이지. 오, 이거 뭡니까? 이거요. 런닝맨 신규진 양세찬에게 배울 점 무 너스레. 야. 기사가 이렇게 떴다니까. 무슨 그런 게 기사라고 뭐 자랑을 하고 그래. 네? 서로. 나는 뭐만 먹어도 기사가 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감자튀김 먹는 거 기사 난 사람 있어요? 뭐? 나는 감자튀김만 먹어도 감자튀김은 뭐야? 감자튀김. 감자튀김만 먹어도 기사 나.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야. 그냥 감자튀김 먹는 걸 올리는데 기사가 나잖아. 이거 뭐 토사물이에요? 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는 정호철 씨가 나와 계신데요. 예, 자 본인이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 연예인이 아닙니다. 오, 네. 사람들이 알아봐야 연예인 아닙니까? 오. 저 알아요? 뭐 아무도 몰라. 오. 아무도 몰라요. 네. 네. 혹시 그래도 누가 좀 알아보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제가 이 코빅총에 나온다고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딱 이제 모자 딱 쓰고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딱 이렇게 툭툭 치더니 어? 맞죠? 어, 저 TV에서 봤어요. 오. 그 포방터 돈가스 사장님 맞죠? 아, 닮았네요. 아, 닮았어요. 이게 연예인이에요? 나는 그냥 마탱이가 간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 나보다 여기서 마탱이 간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아, 이게 무슨 개. 나보다 마탱이 가서 오, 한 명 있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네. 오. 저 아니에요.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 비 인기 개그맨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남원 씨는 본인이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릇 연예인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고 싶어하고 아, 네. 증인이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용진이 진호 저랑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데뷔했어요. 우차사 때 셋이서 같이 돌아다녔을 때 누구한테 몰렸어? 누구한테 몰렸어? 뭐 그때도... 저한테 몰렸어요. 아, 그 몰렸어요. 저한테 몰리면서 그때, 아,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 그때는 우리가 더 인기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아, 그러면서 어디 음식점이나 가도 그래갖고 저한테 호윤 오빠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면서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제가 만약에 코빅을 좀 더 일찍 왔다면은 네. 저들보다 용진이 진호보다 제가 지금 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빅에 먼저 왔다면 왜 이러지? 진호 용진이는 야 무슨... 이 진호 이 용진이 니들한테 신이야. 니들은 무슨 내가 진호 용진이 얘기만 하면 이러냐. 야 뭐 금기어야 진호 용진이가? 야 얘기해봐. 야 용진아 진호야. 아니 니는 무슨 신이야 용진이 진호가. 어휴. 자 이정수 씨 본인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연예인은 사실 그 신선한 개인기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라디오스타에서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 하면 어디 가도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개인기를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아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다고요? 아, 그럼요. 직사각형 수염을 이렇게 그렸는데 네. 손 안 대고 수염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수염을 손을 안 대고 모양을 바꾼다고요? 네 음악 자, 주세요. 갑니다. 성사각형. 아 리본 아 리본 자 터진다. 돈 담배. 자 이정수가 살아납니다. 저 이정수가 수염 개인기를 성공시켰어요. 아 대단한데요.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이용진 씨도 네. 개인기 하면 또 빠지지 않습니까? 아 네. 일단 시스곤이랑 김장훈 형님의 노래 한번 콜라보 해보겠습니다. 아아 Forgive me, cause. 지하철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철이요, 네. 똥똥 땅땅 똥똥 똥똥 땅땅. 이번 역은 옥 아래. 역입니다. 역시 연예인은 다릅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 코빅 총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김장훈의 신곡이 인기가요 1위를 한다면 이란 주제로 본인 자리가 아닌데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있거든요. 한 분이 좀 자리를 이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알아서 우리 인기석에서 비인기석으로 좀 예,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조금 예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예, 알아서 본인이 좀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영일 씨. 네. 네. 왜요? 네. 아니 인기 쪽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요? 저쪽으로요? 네, 많은 분들이 신영일 오빠라고 써놨거든요. 네. 여러분 왜? 예. 네. 네. 인정하고 빨리 가세요. 네. 네. 미워. 뭘 기억할 거야. 네. 아, 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코빅총회에는 강제 퇴장 제도가 있습니다. 발언이 억지스럽거나 재미가 없을 경우 랜선 시청자분들이 X표를 해주시면 즉각 퇴장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에 애장품을 신청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남호연 1시간 이용권을 위해서 부산에 네. 다녀오셨다고요? 네, 대동고등학교라고. 네, 대동고등학교요. 남고입니다. 네, 남고. 네, 거기서 1시간 동안 제 학생들을 위해서 네. 열체크도 해주고 수업도 해주고. 그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호연 1시간 이용권. 애들이 놀리더라고요. 이 사람 누군지 알죠? 교시형, 교시형. 이제 나오는 글씨. 아, 괜찮아요. 글씨 예뻐. 아하. 이준호 씨. 이준호 씨. 아니 왜 편집을 이렇게 해. 야. 네. 아이고 제가 써야겠네요. 네. 아, 진짜로. 자 고등학교가 전혀 마비가 안 됐다고요. 네. 자 우리 이상주 씨 다음 쿼터를 어떻게 준비하고 쿼터, 있습니까? 네. 아 많은 개그우먼들이 네. 서로 자기랑 해달라고 해서 김지민 씨도 저랑 하고 네. 장도연 씨도 저랑 하자고 하고 이국주 씨도 네. 저랑 하고 아이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치부터 해요. 아니 뭐 저 담배도 안 피는 양반이 입에서 재떨이 냄새가 나요. 아, 나 선배 가까이를 못 가겠어요. 너 왜 내가 얘기하는데 껴들어. 에이, 언제 쩐 거야 그게. 아, 이제 그 외모 얘기 그만하시고 다음 예. 것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그러면은 잠깐 맛보기로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가 뭐 있습니까? 예, 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코너? 개그우먼이 도와줘야 되는데 네. 영지 씨밖에 없으니까 영지 씨가 예. 요 대사만 좀 해주시고. 예. 아니 무슨 연인 코너 이런 거예요? 예, 예, 연인 코너. 아, 연인 예. 코너. 예, 재밌으면 깔깔대고 웃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배꼽 잡을 준비. 다음 쿼터 예. 미리 보기죠. 예, 네, 하겠습니다. 예, 다 이렇게.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 더 애절하게. 사랑해. 더 애절하게. 오빠 너무 사랑해. 난 너 싫어. 어? 왜 이 타이밍에 김치만? 잠깐만요. 야, 내 거 다 깔아놓고 웃긴 부분에 딱 붙는데 왜 이 타이밍에 기침을 해서 그러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예. 뭐 끝이에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야? 사랑을 고백받은 뭐 그런 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아~ X가! 야, 무슨 애 있잖아! 야, 한 명도 안 웃었어? 웃음을 왜 참아? 웃음을 왜 참아? 영지야, 오빠 간다. 같이 안 갈래? 다음 커터를 위해서 코너를 보여줬는데 영지야! 우리 냉정하게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엑스표를 날려주셨습니다. 개그맨들은 그 새 쿼터가 되면 새로운 코너로 이제 그 변신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혹시 신영일 씨 같은 경우도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코너는 계속 바뀌어도 네. MC는 일관성을 지켜야 돼요. MC는 변하면 안 되는 변하지 거예요. 변하지 않고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오프닝을 좀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나? 맨날 코미디 미는 거 지금 시작합니다. 와 이거는 너무 야!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올드한 것 같아서. 자 네. 너무 시작이 네. 올드하다. 네. 자 허영지 씨가 지금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네 제가 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 블리블리 영블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미디 미는 거 지금 시작합니다. 아 네. 하나. 허영진 씨가 노력하는 건 좋은데 네. MC의 기본은 전달력이에요. 전달력이요. 저런 걸 신경 쓰다 보면 네. 전달력이 떨어져요. 전달력의 기본은 발음인데 네.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증명을 해 보이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자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한 번도 안 틀리고 우리 신영일 씨가 읽어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아, 그럼 자신 있어요? 아, 예. 우리 신영일 씨가 그러면 네. 준비되시면 도전하세요. 중앙청 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창살은 외창살이다.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창살인가 쌍철창살인가. 경찰청 청창살이 쇠철창살인가 철철창살이냐. 검찰청 철철창살은 쇠쇠철철. 실패. 아
X가 아! X가 나오네요. 그리고 자 실패만 하면 괜찮은데 X가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코빅 MC가 지금 시작합니다 이것만 할 줄 있으면 되지. 아니 무슨 경찰 정창살이 뭔지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에? 냉정하죠. 지금 퇴장합니다. 자 우리 그 혹시 이진호 씨는 다음 쿼터 어떻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뭐 미운하거나 그래도 후배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새 얼굴들이 자꾸 나와야 돼서 후배들이 조금 새 코너를 짰는데 그걸 제가 좀 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만약에 이 자리에서 공개했을 때 X가 나오면 우리 이진호 씨도 퇴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제가 퇴장 당할게요. 오, 네. 그만큼 우리 이진호 씨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코너 제목은 뭡니까? 병원에서라고. 네. 아, 병원에서요. 네. 아, 우선아. 아, 야, 야 우선아. 야, 우선아 정신 좀 차려 봐. 어? 야, 우선아 이렇게 정신 좀 차려. 잠깐만. 야, 보세요. 오동아. 야 우선이 쓰러졌어. 너 지금 빨리 안 오면 우선이 평생 못 볼 수도 있어. 빨리 와. 우선 해봐. 우선 해봐. 우선 해봐. 우선 해봐. 이거 우선 내리고 우선 해봐. 우선 해봐. 배차 해봐. 이거 우쩌다 이거 우선 해봐. 어떻게 다 내리고 이게. 이러고 막 우선 해봐. 우선 해봐. 이러고 막 우선 해봐. 나 잠깐 장거였어. 아 장거였어? 아 나 우선 해마를 살린 거는 바로 나 오동이야. 오동. 오동! 오동! 이게 뭐야? 끝이에요 이게? 미안하다. 사람 홀딱 다 벗겨놓고 내가 딱 장난감이야? 아니 이게 끝이야? 이게 뭐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미안하다. 아 눈 떠가보라. 아, 아이고. 아니 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 어떻게 뛰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 아니 당신만 믿고 따르면 스타 될 수 있다며. 자 신기진 씨 네. 와, 아니 대본을 봤을 때 네. 재미가 없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신기진 씨 잘못도 큽니다. 신기진 씨도 반성하세요. 네? 아 위원장님 말씀 참 서운하게 하시네. 어? 아이고 뭐 까놓고 얘기해서 위원장님은 뭐 MC입니까 개그맨입니까 뭐요? 아니 맨날 하던 거는 랜선 극장 조회수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랑 코미디 빅리그 지금 시작합니다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그래 좀 재미있는 아나운서 아니야? 아니 뭔 소리예요. 그 다음 코너를 제가 짰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선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자 아니 병원 개그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 정말 자 가시죠. 정신이 나갔었나 봐. 자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배가 너무 아픕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자 진정하시고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이거. 자 일단 마취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이게 왜 안 들어가. 환자분 약 먹을 시간이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뭐야. 아 죄송합니다. 제고 비리비리비리. 아니 죄송해요. 간호사도 이거 관리 똑바로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아파요. 잠시만 보시죠. 자 이거 안 되겠어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세요. 매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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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야 의사 떴어. 야 튀어. 야 의사 떴다니까. 마탱이가 아예라네. 이진호가 낫다. 이진호가 나. 아니 난 MC인데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제 코트에. 네 여러분 그동안 코빅 총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